악의 평범성이라는 정치학 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집필한 서적인데요. 1961년에 진행된 한 전범 재판을 지켜보면서 자기 생각을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학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과 기획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실무 총책임자와도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신분을 숨기고 남미로 도망가는 데 성공했는데 1960년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추적으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상급자의 명령만을 따랐고 이를 수행했을 뿐이었다고요. 아이만의 이런 진술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겠는데요.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인류사에서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국군마저도 학살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학살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악해서 그런 학살을 저지른 걸까요? 글쎄요. 대다수가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상부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군인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들은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고 실험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바로 6.25 전쟁 때로 돌아가는 것이죠. 당신은 6.25 전쟁에 참전한 장교입니다. 11사단 소속이었죠. 6.25 전쟁 때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우리 국군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반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북진을 하였고 다수의 인민군 부대를 포위 섬멸할 수 있었죠. 이때 영호남 지역에서 테러가 막힌 인민군 부대들은 빨치산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빨치산 운동은 쉽게 말해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숲속에 숨어들어서 후방 지역에 지속해서 교란을 주는 행위를 하였죠. 이미 국군은 북쪽으로 전진한 상황이었지만 후방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이런 북진도 언젠가는 한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 후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었죠. 우리 11사단은 이 후방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영호남 지역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미 빨치산들이 지역 주민들을 회유시켰다는 정보가 지속해서 들어왔고 이미 어느 마을의 주민들은 빨치산에 가담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시가 급했죠.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를 보는 건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점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바로 보급의 문제였습니다. 이 빨치산들은 비정규전을 수행하다 보니 보급을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분명 한계가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무기부터 시작하여 피복류까지 모든 게 다 열악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데도 저렇게 빨치산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 빨치산들에게 동조하여 활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일 겁니다. 11사단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린 채 장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작전 지역 안의 인원은 전원 총살하라. 공비들의 근거지가 되는 건물은 전부 소각하라. 적의 보급품이 될 수 있는 식량과 기타 물자는 안전지역으로 후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각하라고요. 이 명령은 사실상 초토화 작전을 의미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살아있는 생물체나 생물체는 다 죽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 지역을 직접 가본 장교는 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정보에 의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빨치산에 동조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든요. 당장 어린이만 해도 5알이 넘었고 사람 수도 많아서 700여 명 정도의 사람을 전부 다 죽이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총살하지 않으면 항명을 하는 것이 됩니다. 전시에서의 항명은 다들 아시겠지만 총살입니다. 상급자의 명령이 떨어진 이상 이를 수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치산이 왕성히 활동하는 이유가 이런 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싹을 잘라놓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현장 지휘관이 된 여러분들은 이런 딜레마 속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정보로 오해를 하게 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빨치산을 도와주는 배반자들을 총살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선택지가 있겠죠. 700여 명의 목숨은 당신의 선택으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